제 키는 188입니다. 몸무게는 68.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살이 쪄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나는 살이 안 쪄서 고민입니다. 어려서부터 제 별명은 젓가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델을 해야겠다. 나같이 마른 사람은 모델이 최고겠지? 달라 그러지. 동규 씨,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옷 한번 입어볼래요? 네. 이 옷은 남성미가 강조되어야 되는 옷인데 동규 씨가 너무 말랐네요. 대표님. 제가 어깨를 안 펴서 그렇지. 이러면 괜찮지 않나요? 안 되겠다. 이 니트는 다른 모델한테 입히고 어깨 넓어 보이는 재키 스타일로 가져와 봐.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말라 보이잖아요, 동규 씨. 동규 씨 너무 말랐어요. 오태가 멋있게 살려면요, 어느 정도 적당히 살이 있어야 더 멋지게 사는데 제가 볼 때 동규 씨는 운동도 좀 하고 살을 좀 찌워야겠네요. 원래 모델은 마른 사람이 더 좋다고 했어요. 요즘은 건강미 몰라요? 적당히 건강미 넘치고 활력 넘치는 그런 모델이 더 인기가 많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라. 먹고 바로 잠을 자라. 운동을 해라? 운동하면 살이 더 빠지지 않나?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무게를 늘릴 수 있다. 그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근육동규, 기다려라. 내가 간다. 운동은 하면 할수록 살도 붙고 근육량도 늘어나면서 저는 더 건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너무 말랐다며 저를 불쌍하게 봤던 사람들이 하나둘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운동하는 거 봐드려도 될까요? 저희 좋죠. 스쿼트를 할 때 이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의자를 앉는다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일어설 때는 여기 엉덩이 힙이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올라오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이렇게요? 아, 네네, 좋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스쿼트 자세가 바로 잡히는데요? 아, 감사해요. 이해하기 쉽게 너무 알려주셔서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쉬웠어요. 운동 되게 잘 가르쳐주시는데 저 운동 좀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저요? 네. 제가 전문 트레이너가 아니라. 아, 진짜요? 오, 전문 트레이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핵심 포인트도 너무 잘 집어주시고 트레이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회원이라면 진짜 바로 등록합니다. 그럼 전문적으로 배워볼 테니 나중에 꼭 와요. 그때부터 전 본격적으로 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트레이너로 제 진로를 잡으니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았습니다. 운동 지도는 기본이고 회원 개개인의 맞춤 지도를 위해 사람의 근육에 대한 공부도 필요했습니다. 막상 해야 할 목표가 생기니 저는 더 열심히 준비했고 드디어 트레이너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놀이터에서도 운동 자주 하시나 봐요. 운동 좋아하거든요. 헬스 트레이너예요. 오, 어쩐지 몸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몸이 건강한 사람? 아니, 마음이 건강한 사람. 딱 전데요? 그런가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저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여자친구, 우리는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 우리들은 예쁘게 사랑 이어오며 드디어 올해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운동은 이렇게 저의 평생 반주까지 만나게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26살 피트니스 트레이너 최동규라고 합니다. 7년 전, 8년 전까지만 해도 키가 188인데 몸무게가 70kg를 좀 안 됐었어요. 몸무게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자꾸 아 이렇게 말라서 뭘 하겠냐, 조금 살 좀 쪘으면 좋겠다, 보기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던 찰나에 동네 헬스장이 우연히 들렀어요.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멋진 이제 운동하시는 선수분들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던 거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몸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고 저도 보고 주변에서도 이제 반응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내 적성이 좀 맞다. 그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힘들지만 보람 있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기서 30kg를 더 쪄서 한 100kg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 이해해 줘서 고맙고 먹는 거라든지 뭐 잘 챙겨줘서 고맙고 항상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잘 지내줘서 고맙다. 자, 앞으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자격증도 이제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센터까지 이제 오픈할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날씨도 많이 춥고 많이 이제 움츠러들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움츠러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헬스장도 다니시면서 건강 챙기시는 게 뼈나 관절에 건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걷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수구에서 살면서 제가 한 10년 정도 지금 15년, 12년 정도 살고 있는데 연수구는 저에게 있어서 조금 다른 동네에 비해서 조금 청결하고 아무래도 교통편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좀 좋고 일단은 시민의식이 다른 동네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가 또 유난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